남자가 말하는 남자, 여자가 말하는 여자, 솔직하게 까볼게요. 당연히 반박하면 네 말이 맞아요. 진짜 몇몇, 특이 취향 빼고 90%. 남자는 피부 좋고 날씬한데 베이글에 청순하고 섹시한 외모에 세지 않은 선에서 밝고 긍정적인 성격의 여자 좋아하고요. 여자는 키는 뭐 적당히 크면 클수록 좋고 어깨 넓고 자기가 일하는 분야의 전문성과 실력 있는, 여자에는 별로 관심 없어하는 순수한 혼남 좋아합니다. 근데 있던가요? 아주 가끔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애인이 없을 확률 얼마나 될까? 그리고 그런 사람이 싱글인 상태에서 마침 내 지인의 지인이어서 나에게 딱 소개해줄 확률 거의 없으므로 그냥 없다 라고 해도 됩니다. 왜? 본인도 앞에서 말한 정도의 사람이고 상대방도 그만큼 되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나마 유사한, 최대한 앞에서 말한 사항과 가까운 그런 이성을 찾아야 하는데 그것도 쉽지는 않죠. 그런 줄 알고 소개받았는데 아, 당했다 할 때도 있지. 남자한테 남자를 소개받을 때, 여자한테 여자를 소개받을 때 남녀가 서로 동성에 대해 설명하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말하는 남자, 여자가 말하는 여자 솔직하게 까볼게요. 당연히 반박하면 네 말이 맞아요. 남자가 말하는 남자, 걔 진짜 착해, 오구. 친구들 사이에서 서열이 낮거나 리얼 순둥이, 걔 노잼. 진짜 좋은 형이야. 술 잘 사줌. 좀 더 나가면 또래랑은 잘 어울리지 못하고 동생들 데리고 다니면서 술 사주는 동네 대장인 유형의 가능성 높음. 걔 진짜 잘생겼어. 짙은 눈썹 플러스 부리부리 이글아이. 약간 석유 왕자 느낌이나 아랍 남미 계열 얼굴. 걔 남자답게 생겼어. 발달된 사각턱, 털 많음, 코 큼. 얼굴도 클 가능성이 크지. 걔 진짜 진국이야. 언제든지 술 마시자고 하면 안 뺌. 계산도 자주 하고. 걘 진짜 괜찮은데 왜 여자친구가 없는지 모르겠어. 네가 곧 알게 돼. 연예인 걔 닮았어. 많이 억울하게 닮아. 걔 진짜 순정파야. 완전 사랑꾼이야. 전 여친 못 잊어서 술만 마시면 전 여친 얘기함. 또는 사귈 때 집착했점. 또는 짝사랑 나 오래함. 술 마시면 진짜 재밌어. 술 마시면 목소리 커지고 분위기 선동. 헌팅 잘함. 여자한테 입잘텀. 걔 귀엽게 생겼지? 애새끼 같은. 남성성 없고 키 작을 확률 다분. 걔 등치 좋지? 열대지. 걔 진짜 재밌어. 색드림 많이 치는 양아치 스타일. 그 13번째. 여자 같은 면도 좀 있고 재미는 크게 없어. 술 담배 안 하고 자기 관리 졸라 잘하는. 시덥잖은 여자에게 끼지 않는 원병남. 여자 주선자가 말하는 여자. 예쁜 편이야. 안 예쁨. 걔 예쁘지. 여자들 사이에서 예쁜 거임. 남자 눈엔 안 예쁨. 걔 진짜 매력 있어. 성격이 매력적임. 안 예쁨. 걔 귀여워. 빡맨. 안 예쁨. 걔 진짜 볼매야.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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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아야 매력있음. 안 예쁨. 남자들은 예쁘다고 하던데 난 뭐 잘 모르겠는데 뭐 아무튼 그래. 좋니. 여기까지 시중에 나와있는 외모 유머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소개받는 사람 입장으로서 소개팅 주선자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은 무엇인지 알려드릴게요. 남자들, 여자 주선자한테 여자 소개받을 때 난 좀 육덕 느낌이 좋아. 진짜 주변 동동동 다 소개받을 수가 있다. 이런 말 했다가 정말 식겁하는 친구들 몇 번 봤어요. 남자의 통통은 여자 기준 글래머입니다. 엽떡에 교촌치킨, 곱창과 마라탕, 마카롱을 먹으며 찌운 통통한 살이 아니에요. 남자분들, 날씬한 여성을 소개받고 싶다면 여자 주선자한테 이렇게 말하세요. 난 말라 비틀어진 애가 좋아. 가끔 해골바가지가 나올 수도 있지만 남자들이 좋아하는 날씬을 대부분의 여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자분들, 남자한테 남자 소개받을 때 난 덩치 큰 사람 좋아 이러면 나옵니다. 키 크고 몸 좋고 어깨 넓은 남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배가 두껍고 목 짧은 남자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정확하게 말하세요. 난 줄리엔강 같은 체형 진짜 좋아해. 조진웅 같은 덩치 극호. 이렇게 명확하게. 그래야 한 40% 정도 비슷한 스타일 나옵니다. 아시겠죠? 소개팅 나가서 헉 놀라지 않으려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물론 웃자고 한 얘기지만 부정할 수만은 없는 한 95% 정도 맞는 이야기. 아닌데 뭔 소리야. 화내지 마. 너가 그 5%겠지. 여러분 부디 꼭 이상형 소개받으시기 바랍니다. 파이팅!